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산행의 목적은 뚜렷하게 한 가지만 보고 가려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도덕 산행 가고 있습니다. 보통 도덕이 아니라 80년, 100년 이상 제 키만한 도덕을 한번 보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그 포인트를 좀 찾아보고 그럴 제 키만한 도덕이 있을 것 같은 자리를 집중 공략하면서 좀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정상 올라가서 포인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영상 올릴 거고요. 100년, 아니 300년짜리 찾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과음을 좀 했더니 숨이 아주 턱까지 턱 막힙니다, 아주. 정상은 보이지도 않고. 요즘에는 날씨가 또 하루가 다르게 또 찬바람이 볼을 스쳐 지나가면 원래 발음도 잘 안 됐는데 입이 얼어서 발음이 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혼자 쟤 왜 그래? 쟤 뭐 하는 놈이야?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정상 다 올라가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상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뼈대가 아닌 고랑을 위주로 그 살짝 습하고 어떤 이런 곳을 찾아서 공략하면서 오늘의 목표 최하 80년, 100년, 150년짜리를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또 채취하면서 보면서 확인하면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아직까진 그렇다 할 도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낙엽이 다 져서 이제 그 뭐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타고 올라간 줄기나 그 도덕의 씨방, 여러분들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씨방, 씨. 그거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비슷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거 아시나요? 이거 이렇게 산행하고 지나가다가 지금은 얘네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튕겨가지고 딱 얼굴에 맞으면 그 아픔, 따가움, 아 반장합니다 또. 그나저나
보다 보니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놨는데 이거 보여주지도 않고 쭉 팔리게. 아, 나 참. 어? 아니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뽕나무 같은데, 아니 뽕나무에도 이렇게 편상황이 자라나요? 조금 채취해도 될 정도로 자란 것 같은데, 상황이 높이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괜히 또 올라가다 또 나무 또 우두둑 거려버리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냥 도덕 한 가지만 보고 다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거진 한 3시 정도 됐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와, 이거 이거 참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와, 아니 지금 내려갈 시간은 되어가고 큰 소리는 또 뻥뻥 쳐놨고 야. 아니, 웬만하면은 보이만도 한데 이게 이렇게. 와. 그렇지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더덕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부드러워 매십시오. 제가 오늘 더덕 못 보면은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칙, 넝쿨에 달하는 칙, 느타리. 이
느타리는, 자연산 느타리는 이 측농쿨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해요. 향이 배어서 그런 건지 오늘 저녁 때 이걸로 라면 한번 끓여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또 도덕 찾으러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덕이 먼 곳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굳이 산에 안 올라가도 마트에 가면 이렇게 비싸긴 하지만 팔고 있습니다. 도덕입니다. 국내산 도덕 구경 실컷 하십시오. 참 창피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도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